자, 지금 임철규님, 남경화님, 커플이 댄스를 시작하셨어요. 이 춤은 또 어떤 이름을 가진 춤일까요? 네, 초창기 리듬댄스 초창기에 유행된 리듬짝입니다. 네. 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나봤던 살짝 맛보기를 봤던 리듬짝. 네. 두 번 다시 아래체 리듬짝의 매력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리듬짝 매력은 짱 짝음에 짝 리듬을 맞추는 춤으로서 태법이 짝춤에 딱딱 끊어지는 리듬 맛이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듯이 쿵짝쿵 짝쿵 짝쿵 짝하면 발이 바닥에 딱딱 닿죠? 네. 네, 그렇게 리듬이 탈 리듬타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초보용 수춤이 아니고 리듬짝 보법에 다양한 스텝이 들어가 있어요. 네. 예, 리듬짝 베이직서부터 그 다음은 246박, 2456박 모든 스텝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근데 고수분들이시니까는 리듬짝 춤이지만은 여러 스텝을 그렇죠. 응용해서 네네. 아, 그렇군요. 네. 춤은 리듬짝이 경쾌하죠? 그렇네요. 네. 그런데 문제는 네. 요즘 그 무도장이나 카바레 음악이 빨라져요. 그 빨라지는 특성 때문에 리듬짝은 동작이 빨라 보이죠? 네. 네. 그 빨라 보이는 것 때문에 바빠요. 네. 네. 쿵짝쿵짝 찍는 발을 사용하기가 바빠서 지금 246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리듬댄스 매니아들이 전부 다 한 80%는 246박 짝으로 갈아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이유는 바로 바쁘지 않게 바쁘지 않게 잘 보세요. 리듬짝은 어딘가 모르게 경쾌하지만 좀 바쁜 듯하게 보이고 네. 246박은 이제 다음 이번에 아마 시연하실 분 246박 하실 거예요. 네. 네, 이제 그분은 보시면은 좀 느리고 여유 있다는 걸 알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지금 이 임철규님께서 춤을 추시면서 굉장히 여성분의 리드를 잘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기존에 저희가 봤던 춤은 이 발동작이 많았다면 이제 손도 함께 쓰시는 동작이 오늘 많이 나오는 것 네. 같아요. 모든 휴게에는 그 희계에 맞는 리드법이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저분은 아주 노련한 선생님으로서 리드를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위원님. 이렇게 저렇게 남성분이 여성분의 손을 잡고 이제 턴을 하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손을 살짝 들어 올리면 그게 원래 정해져 있지 않는 법이어도? 네. 아니요, 리드 타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그래서 법칙이 있군요. 그렇죠. 네. 처음에 초보 때 그런 기본 댄스를 배우는 이유가 네. 그래서 기본 댄스가 중요하다는 이유도 거기에서 나와 있어요. 아, 굉장히 이게 오랜 세월 연구 끝에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해진 법칙이 다 있어요. 네.